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아까 혼다 SE1000에 이어 또 새로운 걸 업어왔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제가 토미카 초회안정 컬러를 업어왔던 그 모델 중 하나인데요. 저번에 제가 토미카 초회안정 버전을 업어왔던 그 모델 바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에 대한 실차 설명은 저번에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그 차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요.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만의 고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과 그리고 그 SVJ가 람보르기니의 하드코어 모델이에요. 어찌 보면 람보르기니에서 만들어낸 한정판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라칸의 퍼포먼테가 있다면 아벤타도르엔 SVJ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벤타도르의 한정판이자 하드코어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젠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앞을 보시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는 비록 토미카지만 상당히 이전 세대 람보르기니보다 한층 더 개선된 디테일을 보여준다. 솔직히 이전의 토미카들은 너무 람보르기니의 차체가 너무 높았어요. 이전 세대 토미카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차체가 너무 과하게 높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디테일 면에서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가진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 무르시엘라고가 차체가 너무 높았어요. 람보르기니랑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그 과하게 높은 차체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 이 아벤타도르 SVJ나 우라칸 퍼포먼테로 오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차체가 개인적으로 낮아졌어요. 그 측면부 보면 알 텐데 상당히 차체가 개인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전면부에도 헤드램프는 약간의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클리어 파츠의 추가 도색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에어덕트 표현이나 이 람보르기니만의 충분히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측면부의 바디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벤타도르 SVJ로 오면서 상당히 차체가 낮아졌어요. 이전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나 아벤타도르 토미카 같은 거랑은 다르게 상당히 차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그 점은 칭찬하고 싶어요. 이 SVJ나 우라칸 퍼포먼테로 오면서 람보르기니의 감성에 잘 어울리는 이 낮아진 차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째요? 미드쉼 엔진이나 차체 중앙에 엔진이 존재하죠. 그래서 에어덕트도 상당히 뒤로 빼놓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 아벤타도르 SVJ답게 역시 에어덕트도 상당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도 SVJ 로고가 상당히 고퀄리티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저기도 보시면 에어덕트 표현이나 SVJ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마감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벤타도르 SVJ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약간은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록 클리어 파츠가 아니지만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후면부의 리어램프 도색 상태가, 그리고 다운포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러한 GT윙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후면부의 GT윙 표현이나 그리고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상당히 도색까지 없이 잘 구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기구를 보시면 배기구가 약간 우라칸 퍼포먼테 같지 않나요? 이 차가 어찌 보면 우라칸 퍼포먼테랑 비슷한 방식의 배기구를 탑재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하드코어 모델답게 상당히 우라칸 퍼포먼테랑 비슷한 배기구 탑재는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디퓨저도 상당히 플라스틱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도어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바로 토탈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를 보면서 딱 느낀 소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 세대 토미카 람보르기니 제품보다 한층 더 개선되었다? 그런 느낌을 딱 전해줍니다. 전면부에서부터 보시면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에다가 추가 도색 기능까지 되어 있고, 에어덕트나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이나 측면부에서도 이 낮아진 차체 표현과 SVJ 로고 프린팅이나 에어덕트 표현 등 전체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후면부에도 이러한 GT윙 표현이나 테일램프 도색, 그리고 배기구나 디퓨저 표현까지도 상당히 흠잡을 데 없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전에 토미카 람보르기니에 비해선 확실히 많이 개선됐다는 걸 느껴요. 특히 측면부의 낮아진 차체는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다이캐스트 최고 영상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